선글라스를 쓰고 공부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? 오! 와. RNA 시퀀싱을 하시고 있네요. 뭐예요? 저는 잘 모르죠? 서영태 씨 뭐 보고 있죠? 따뚱. 아! 이게 뭔 공부야! 뭔 공부가 돼! 서영태 씨 경고해 드리겠습니다. 네. 중독서실에 오신 중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특별총무 박소영 씨가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.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중독서실 총무를 맡게 된 고려대 의예과 박소영입니다. 절대 웃으면 안 되고요.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 때 따끔하게 좀 지적을 해주는 그런 모습 네.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영태 씨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? 수학 하시면 되겠습니다. 한자면 마법 천자문인가? 야 뭐해 이거! 수학 도둑! 아 나 진짜 넘어가겠습니다. 일단 하나만 선택하세요.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이거 뭐죠? 짝테디라고? 저 알아요. 꼭 뵙고 싶었거든요. 안녕하세요. 팬이에요. 테디씨가 제가 언젠가 합방하지 않겠습니까? 주한이 형 합방을 했을 때 그날 기다리고 있어요. 이 친구와의 비대면 데이트. 아 요게 성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어 뭐야 귀여워. 아 우리 잼민 친구가 맞아요. 요 나이에 저도 실험아 과학수사대 CSI 이런 거 진짜 많이 봤어요. 도움이 됩니까? 그럼요. 오 내일은 시험아. 네. 실험아 꼭 미래 인재가 되시길 바랍니다.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 최대생님 혹시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진짜고 아니야 얘들아. 야 뭐냐 얘? 오 진짜 공부한다. 선글라스를 쓰고 공부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? 야 갑자기 괴물치씨가 아 나 얘 미치겠네 여러분들. 아 진짜 너무 귀여우신데. 비주얼 강렬해요. 그 일렉기타 공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소리 듣고 싶은데? 끝날 때 같이 듣는다고. 오케이 오케이. 이재민씨 그 나중에 연주 좀 가능할까요? 네 나중에 여쭤볼게요. 감사합니다. 연희 형 아니야 연희 형? 아이고 계속 뭘 안 했대. 장윤영님 혹시 뭐 공부하시나요? 귀여우시. 플랜 B. 도티의 플랜 B? 아 도티. 아 유튜버 공부법. 네, 마인크래프트 공부법. 저 이 표정 아무것도 우리 너무 귀여운 표정을 보세요. 시청자층 예, 초중등 학생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나이대로 좀 예견이 됩니다. 파이팅.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7살 씨 어떤 공부하고 계시죠? 지금 창문을 열었거든요. 벌레 개운지게 들어올 텐데. 가도 아까 졸업반 아닐까? 의대도 그거 고시 치죠? 치죠 마지막에. 근데 뒤에 좀 방충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아이디어 좀 짜증나는데? 연대파 민우자씨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? 옆에 회사가 있네. 해군상원 준비하네. 동요하죠? 야 회사 힌트 좋네. 와 사관학교 직업군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진로 고민을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. 군인의 내 지금 일단 경례 틀렸고요. 정의로님 무슨 공부하시죠? 실에서 각계로? 이게 뭔가요? 오! 와 아니 기호가 다르네. 모르겠다. 모르겠다. 파이팅! 뒤에 일단 건담이 있고요. 이의용씨?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? 수능 특강 고3이신가 보다. 그 영어가 직접 연계 아예 안 되거든요. 아예 이건 내신 되는데? 공부하는 것 같아요. 네, 수능 특강은 내신에 나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화이팅! 어머 야 뭐야 춤 이거 씨. 야! 와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와 진짜 이 사람 센스 미쳤다. 테디 좋아? 컴퓨터 잘 다뤄. 우와 진짜 신기하다. 박수 외치죠? 따봉! 컵 뭐다 야, 아까 이거? 그 잼민이 아니라 잼민이... 브라우닝 씨! 아까 브라우닝 입으신 분. 야 이거 좀 보여줘봐. 와 이거 이쪽으로 특히 우와 와 스택 미쳤다. 근데 이거 세계 선수권 있고 막 우리나라 사람 1등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잘하는데? 어 아까 최대생 분 맞죠? 이거 무게가 얼마죠? 이거 김영준 앞에 있으면 상당히 옹졸해진 몸매인데 김종구 괴물지 못하 오 이거 좀 뭐지? 어휴
바나나가 벌컥 했네. 야 지금 너무 노출 심하. 야 뭐야 이거. 김소연 씨 어떤 고중이시죠? 네. 오. 와 박수영 씨가 한번 보여주시죠. 어떤 뭡니까 이거. RNA 시퀀싱을 하시고 있네요. 오. 뭐예요? 저 잘 모르죠. 읽은 건데요? 네. 몰라요? 네. 그냥 RNA 시퀀스. 아 나 뭔가 안다는 듯이 얘기하지 마. 아닙니다. 오 뭐야 야 뭐야 이거. 야 오징어 공부법 있었어? 야 카메라 좀 봐. 아니 뭐야. 뭐야 이거. 야 열심히 하는데? 오 뭐야. 또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어 유튜브 가게 좀 세게 보자. 그래 와 진짜 대박. 아 야, 준비생 고생했다. 와. 야. 아 나 이거 너무 기억나. 나도 이거 했었어. 와 이거는 중3 과학인가? 이게 중2라고? 중2면은 통과보다 더 적이네. 와 그냥 과학? 그럴 거야. 중학교 그냥 과학일 거야 얘들아. 어 중딩 때 감성인데 이거? 진짜 그만해라. 야 좀 그만해 이거 좀. 아우 아 얘 너무 웃기시다. 주한이야 주한이. 사실 박주한이야? 왜 이래 또? 어, 야, 왜 이렇게 흉측해? 오. 야, 근데 최대 저런 걸 봐? 시험을? 아, 이거 서영태 씨 뭐 보고 있죠? 뭐죠? 따뿡. 아! 이게 뭔 공부야? 뭔 공부가 돼? 미래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. 서영태 씨 경고해드리겠습니다. 잼미니님? 무슨 공부라고 계신가요? 어, 근데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? 오 최상위. 와, 이거 블랙라벨급이야. 와 이거는 진짜 아, 진짜 잘한 거야. 영재반이네. 영재네. 아 제 공부 열심히 한다. 어 잠옷 너무 예쁘고 내 스타일이다. 홍시윤 씨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? 어? 와 아까 그분과 최상위 수학? 뭐야 두 분 다 최상위를 노리고 있는 거야? 엄청 열심히 하는데 진짜 얘들아? 와. 공부방정식 공법이라고. 공부 이꼴 안 망함 안 공부 망함. 이게 어떻게 나오지 공식이? 이상하긴 한데 무슨 점을 못 찾겠어요. 뭐가 잘못된 거지? 이게 해석학인가? 대현 씨요 무슨 만화책이죠? Y. 어 마. 어! 오. 도서관에 가면 항상 사춘기 여성이랑 똥만 반납이 안 돼 있어가지고. 뭔지 알지 않나요 여러분? 사춘기 여성 똥. 자자자자자 와. 야. 둘이 싸우는 거야. 야 초등학교 야 6-1 와 이거 봐. 잼민 전쟁. 와. 잼민스. 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하는 거. 과거형으로. 사용했어요.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죠? 뭔가 소개팅 영상을 보고 큰 좀 자괴감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이재민님의 여러분들 기타 연주를 마지막으로 오늘 중독 소식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재민 씨 음성은 해지 요청 드렸습니다. 네 영어TV 연희 씨. 아 참나. 이재민 씨. 네. 어 재민 씨 한번 근데 연주 한 적 있지 않아요? 네 저번 주에 한번 했죠. 야 이렇게 나딩나 했더니 베이스였어. 기억난다 얘들아. 뭐야 이건 너 십덕이니? 오케이. 자 일단 십덕 이재민 씨 공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해주세요.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중독서실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박수영 씨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. 다들 시험 전날인데 공부하시나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시험 결과 꼭 공부하실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. 내일 민수생들 다 성공하시기 원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안녕! 유바.